유사성이라 중에 그 타임시프트라는 거 있죠. 네. 유사성이라 중에 타임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에릭박이 유학을 가고 싶은데, 토플이나 GR이나 GIM에 대해서 고득점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근데, 가능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뽑는 게 수험생들의 소망이죠.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뽑아내는 비결이 뭘까요? 컨닝을 하면 되죠. 컨닝을 하는데, 미국에서 주관하는 토플이나 GR이나 GMAT 이런 시험들이 엄청 엄격하게 관리하죠. 컨닝하는 게 만만치가 않고 어렵죠.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옛날에 그 GR이라는 그 시험이 있는데, 이 GR이라는 건 이제 미국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 뭐 이제 학문 계통으로 빠질 사람들, 교수할 사람들이죠. PhD 도전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PhD, 캐나다는 GR이가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 명문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GR인데, 어떤 옛날에 불과 뭐한 10년 전이죠. 한 5년, 10년 전인데, GR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당시에 시험 제도가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 페이퍼라고 페이퍼에다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페이퍼로 시험을 치르는데 전 세계에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친단 말이죠. 네. 전 세계에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르는데 그게 리얼타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시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시험을 치고 나면은 몇 시간 후에 미국에서 시험을 볼까요?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가 같아야 돼요. 시험 문제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한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강사, 쪽집게 강사가 자기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미국으로 보내요. 그렇지. 미국으로 보내. 시험 날짜 한 2, 3일 전에 호텔방에서 계시죠. 네. 자, 한국에서 시험 날짜가 딱 되면 누가 시험을 보죠, 먼저? 쪽집게 강사로 보지. 아, 예. 자, 그럼 쪽집게 강사가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은, 아니다, 쪽집게 강사가 시험을 치르면은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문제하고 해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 다 보고 나면은 두둑하게 그 출제됐던 문제하고 해설이 다 완성이 되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자기 학생들한테 그거를 보내줍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팩스. 그렇지, 팩스로. 예. 호텔 안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호텔 안에 비즈니스 센터에 그 백스기로 그냥 딱 문제하고 해설이 쫙 흘러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은 미국 캐나다에 있는 제자들이 한 6, 7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네. 시험 보기 전에. 예. 그동안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문제하고 답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보면은 점수가 어떻게 되죠? 잘 나옵니다.
점수 완전히 하늘이죠, 하늘. 네. 점수가 하늘 점수가 나와요. 그럼 그 강사, 그 학생들하고 그 강사 사이에는 어떤 계약이 체결됐을까요? 금액적인 그 부분. 긍정적인 보상이 상당하겠죠. 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시차팅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세계적인 원인은 시험을 주관하는 ETS가 대한민국 수험생들한테 농락을 당했어요. 네. 이 시차팅으로 해서 농락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미국에서 지체고 나서 컴퓨터로 시험을 테스트하는 걸로 바뀌었죠. 네. 자, 이게 바로 논칙에서 논칙에서 타임 시프트라는 거다.